여기까지 오시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간단하죠? 화면으로 보면서 영상 회의도 하시고 다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너머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요즘에 미팅이 많이 변화가 됐어요. 요즘에는 유튜브로 방송을 보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듣기만 해요. 소그룹 미팅을 진행하기에는 유튜브 채널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줌이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우리 사장님들이 많이 소통을 하고 계실 텐데 문제는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시는데 못 하시는 분들은 로그인도 못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 소그룹 미팅을 진행하실 때 이 줌이라는 어플을 받아서 소통을 하시면 되는데 Z55M이라고 돼 있는 거를 다운받으셔야지 Z2UM으로 받으시면 다른 게 나옵니다. 이 영상을 못 보시는 파트너 사장님들을 위해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플을 여시면 이 화면이 딱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회의를 참가하는 일이 아니고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가입이 있고 로그인이 있는데요. 가입을 굳이 하지 않으시고 바로 로그인을 누르셔도요. 기존의 구글 계정이라든지 페이스북 계정이 있으시면 그걸로 바로 연동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입을 하지 마시고 바로 로그인을 하셔서 창을 열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위에는 이메일 주소랑 비밀번호 그 밑에 보시면 구글이라는 계정을 등록할 수 있는 칸이 나옵니다. 여기를 눌러주셔야 돼요. 제가 저번에 우리 구글 계정으로 아이디랑 비밀번호 찾는 거 한번 했는데 기억나세요? 잊어버리셨어요? 네, 그러면 그 영상을 다시 보세요. 자, 그러면 누구나 다 구글에 아이디랑 메일 주소랑 비밀번호를 알아내실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까먹으시니까 잘 적어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적어둔 종이를 뭐예요? 잊어버린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종이에 적지 마시고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기록하세요. 그럼 날아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꺼내보실 수 있으시니까 그렇게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메일 주소랑 비밀번호를 꼭 아셔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창을 딱 누르면 이 화면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계속이라는 글자를 누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안내창이 계속 떠요. 그때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긍정적인 단어를 누르시면 되세요. 취소 이런 거 말고 계속, 동의, 허용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 여기 보시면 이 화면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떤 걸 터치하시냐면은 본인의 프로필이 아마 뜨실 거예요. 그럼 이 프로필을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화면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게끔 이렇게 나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두시면은 이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화면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 줌을 사용해서 미팅을 하실 때는요. 여기까지는 해주셔야 돼요. 이 다음에 화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내가 뜹니다. 그럴 때 승인과 허용 이런 단어들을 눌러주시면 바로 화면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럼 여기까지 오시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간단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미팅을 주선하시는 분들이 보통 미팅을 주선하시고 미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또 주선자에 의해서 또 이렇게 동참이 되시잖아요. 자, 그러면 나도 언젠가는 미팅을 뭐예요? 주선을 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아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이 창에서 여기 보이시죠? 새 회의라는 이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 여기에서 비디오 켜짐이라고 돼 있는 데다가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표시가 되면요. 얼굴을 보면서 화상 채팅으로 이제 회의를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여기 이렇게 꺼져 있는 상태는요. 우리 통화하듯이 스피커폰으로 전화하듯이 얼굴 보지 않고 통화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회의 시작을 눌러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요게 회의 시작이 되면 이제 방이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런 미팅 창에서 설정을 먼저 하는데 가장 먼저 설정하는 게 뭐냐면 여기 음성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창이 뜨면 뭘 누른다고요? 승인, 허용 이런 걸 누르시면 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떠요. 눌렀는데 또 나오면 또 당황스럽죠. 그때 뭘 누르시냐면 또 인터넷으로 오디오 통화, 그러니까 음성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음성을 열어 주셔야 내 목소리가 상대방에게 들리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취소 누르시면은 오디오가 잠겨요. 요렇게 화면이 바뀌게 되는데 요 화면은 지금 아이폰 화면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지금 핸드폰이 아이폰이 하나가 있고 안드로이드 폰이 하나가 있는데 모습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제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서 우리 스폰서 사장님 핸드폰에서는 이건데 파트너분이 또 아이폰이면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해하시고자 참고하시라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이폰 화면과 안드로이드 폰 화면인데 특히 다른 거 모르시겠죠? 특히 여기선 잘 느껴지진 않아요. 그쵸? 거의 숨은 그림 찾기 수준인데 어디가 다르냐면 여기가 조금 달라요. 여기가. 요 밑에 아이콘들이 살짝 다른데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고요. 이 미팅 창을 만들었으니까 팀원들한테 들어오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보시면 요 글자 밑에 사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 참가자라고 하는 표시인데 요걸 눌러주시면은 화면이 바뀌면서 아이폰 화면과 안드로이드 폰 화면의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밑에 보시면 초대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이 초대라는 글자를 누르셔가지고 요 화면을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다르죠?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이 좀 다릅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나오고요. 안드로이드 폰에는 요런 아이콘과 함께 글자가 나오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무엇을 선택을 하시냐면요. 요런 뭐 카톡으로 보낸다고 해서 카톡으로 누르시면은 카톡이 전송이 안 돼요. 여기에서 뭘 누르셔야 되냐면 요 주소 복사를 누르셔야 돼요. 요 URL을 복사하셔가지고 카톡 창으로 이동해서 그걸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카톡 창에서 옮기셔가지고 요 그 대화창으로 가셔야겠죠? 대화창에서 이 슬러시를 꾹 누르시면 붙여넣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걸 붙여넣고 보내기를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이렇게 줌 미팅 룸이 보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 주소를 누르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냥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주선자 미팅 창에는 어떻게 뜨냐면 이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수락해주세요 라는 알람표가 뜨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수락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셔야 이분들이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 명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수락 버튼이 밀려서 없어지는 경우도 생기겠죠? 자, 그럴 땐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기 참가자 버튼 있어요. 아까 초대했던 그 참가자 사랑 그려져 있는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시면 화면에 이렇게 수락 대기자가 명단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수락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다 입장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참석자분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세요. 주선자 말고 들어오시는 이제 참석자 화면이에요. 들어오시는 분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기를 눌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 안 누르면 아무것도 뭐가 안 돼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반드시 장치 오디오를 통해 통화라는 글자를 눌러주셔야 돼요. 요 그림을 눌러도 잘 안 눌리더라고요. 글자를 눌러야지 잘 이게 열려요. 자 이렇게 열리면 여기 보시면 요 안에 있는 요 음소거 아니면 음성을 내보낼지 내 음성을 막을지 요걸 선택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내가 열심히 말했는데 상대방이 내 목소리를 전혀 못 듣고 있어요. 그럼 여기를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내 마이크가 잠겨 있는지 열려 있는지. 그래서 빨갛게 시뻘겋게 돼 있다 그럼 잠겨 있는 거거든요. 그럼 반드시 한 번 더 터치를 하셔가지고 하얗게 변해야지 내 목소리가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음성 확인을 꼭 하시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